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 뵙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오늘 또 어떤 새끼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이 되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부터 보겠습니다. RF세미가 오늘 또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이즈도 역시 양극재 첨가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크라운제가는 어제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인데요. 펠로시 의장의 효과 바로 사라진 것일까요? 8%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급등하고 또 급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급등세에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떤 거 볼까요, 대표님? 셋 중에. 뭐 그래도 이슈가 있는 쪽이 뭐 음식료 쪽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오늘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바로 하루 만에 이거 꺼지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 규제를 좀 하겠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미 뭐 과자라든지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규제를 하는데 네. 그 제가 두 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 대만 총통이 그 파인애플 먹기 운동을 했었어요. 예. 네, 왜냐면 대만이 파인애플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쵸. 이것이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하니까 안 받으니까. 네, 그때 파인애플 관련해서 약간 뭐 그 농약인가 하여튼 뭐 이런 뭐 불검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규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기 운동을 좀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올라 뭐 네네. 과자 제과주도 올라왔고 수산주도 올라왔고 뭐 관련된 게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국이 대만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해서 보면 한 3에서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규제한다고 해서 대만이 영향을 거의 끼칠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본다라면 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크라운 제가가 됐든 어저께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크라운 제가는 좀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 물류비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뭐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제 한 만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했고 뭐 어제 오늘 좀 초반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이럴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외부 변수에서 움직였고 그 연속성을 띄지 못한다라면 좀 부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라운제가 일단은 어제 이슈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일단은 거품이 좀 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매수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만 원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만 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좀 2분기 실적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뭐 조금 더 보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웬만하면 좀 매도 관점으로 정리하자.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이 크라운 제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셨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바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새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 새끼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암치료제 임상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알테오젠도 7%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오늘 붙으면서 알테오젠도 상승세 좋고요. 마지막으로 금양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박셀바이오 알테오젠 금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모두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님 어떤 걸 볼까요? 네, 알테오젠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알테오젠? 네. 네.
그 알테오젠이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들 모두 다 매세가 좀 강하게 네, 들어오고 있어요.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수준도 나쁘지 않았었고 어저께 많이 올라왔고 오늘 일단 갭상승을 좀 동반하고 있는데 그 오늘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사 티센트릭이라는 제품이 좀 SC 제형 관련해가지고 임상 시험이 좀 긍정적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SC 제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사를 맞을 때 네, 대부분 정맥 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쵸? 이 팔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이런 것을 이제 IV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IV라고 약칭을 해서 부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이제 편안하게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그 SC 제형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맥 주사는 한마디로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간 좀 이제 좀 기술 난이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SC 제형은 좀 작아 스스로도 좀 그러니까요.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좀 올라왔었던 이유가 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네, 요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아마존이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을 한 5조 원 정도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한마디로 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시장에 대해서 아마존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쪽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식이었던 것이고 이 원격 진료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인데 워낙에 대륙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직접 병원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원격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시장을 약간 좀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료계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뭐 섬 이런 데서는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있고 저는 이것은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사를 맞더라도 정맥형 주사 제품들이 약간 이런 제품으로 좀 변화가 될까 시장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러면 알테오젠이 상당히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아 주사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원래 있었고 이것이 또 이제 오늘 또 이런 이슈가 나와지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알테오젠이 오늘 외국인 수급도 붙고 기관 수급도 붙고 함께 상승세가 후한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조금 올라가서 부담스럽긴 한데. 네, 뭐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기술적 분석의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최근 7월 달에 고점 때 한 67,000원은 오늘 갭으로 돌파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어저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었고 그러면 전 67,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새로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신규로 오늘 매수해서 좀 초반에 매수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네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8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손절가 좀 짧게 논다라면 한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7만 원, 오늘 시가 부근이겠죠? 그러니까 네, 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이 자리가 이제 작년에 좀 박스권 행보세를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작년 그 하반기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단까지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면 시장 분위기만 좋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뭐 제약바이오 쪽에 하반기에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 자체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매물대를 뚫어줬습니다.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로 이어가겠습니다. 테마 새끼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대표주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코로나19 관련주들도 테마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툰주들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에선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좀 볼까요, 대표님? 네이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이버. 네, 오늘 좀 테마에 많이 좀 속해요, 네이버가. 뭐 인터넷 그러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웹툰이라든지 있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코로나도 엄밀히 따지면 또 뭐 이런 플랫폼 업체들도 세대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카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7% 정도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엄밀히 따지면 네이버는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저점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카카오가 오늘 기준으로 22%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도 한 21%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가 더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고 있고 오히려 덜 올라왔다라면 시장이 좀 안정화 뛴다라면 네이버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 탄력도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증시가 뭐 어디가 꼭지일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빅테크 종목군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뭐 애플, 뭐 아마존, 네. 뭐 애플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또 3% 올라갈지는 솔직히 어저께는 상상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약간 실적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증시가 좋다 보니까 실적 성장주들 좀 저평가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좀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오늘 뭐 주주 환원 정책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뭐 배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죄송합니다.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라면 네. 충분히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좋아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는 뭐 실적이 좀 줄어들긴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을 준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이버 네.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또 게임 업체들 중에서는 NC소프트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종목별 장세예요. 오늘도 네. 물론 코스닥 1% 정도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도 0.5%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 증시 오른 거 대비해서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형편없죠. 네. 근데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서 주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홀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요. 내일 이제 아마 장전에 실적이 나오겠죠. 오늘 카카오가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면서 불을 뿜고 있는데 네이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뭐 카카오가 이 정도 나왔으면 네이버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보다 원래 실적 발표를 먼저 했는데 이번에 좀 늦게 하면서 좀 뭐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일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실적이 좀 미스가 난다라면 주가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놓고 한 26만 원으로 놓고 접근해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저께 상승한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내일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상당히 강한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시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어쨌든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가 네이버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잘 한번 내일도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새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크라운제가 알테오제, 네이버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봤는데요.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